심장한 삼행시였습니다.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네. 두 분 다 원래 꿈이 R&B 가수가 되는 거였죠. 네, R&B 가수. 근데 노래 부르신 거 보니까 성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소울풀하고. 네. R&B 가수를 해도 굉장히 어울렸겠다 싶긴 해요. R&B가 꿈이었는데 예. 뭐 요새는 이제 R&B를 불러도 R&B뽕 뭐 뽕앤비로 바뀌어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러도 바뀌죠. 희한하게 또 이게 잘 안 되대요. R&B뽕. 예. 듣고 싶어. 박효신 씨도 가수 김범수, 거미, 이적, 박효신 씨 백그라운드 보컬도 맡아주셨었고, 그 경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, 네, 예, 트로트계 트로트만 계속했었던 건 아닌 거죠, 그러니까. 그렇죠. 제가 이제 트로트 가수 데뷔한 지 14년이 됐는데 예.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가수분들 백그라운드 보컬, 그러니까 코러스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제가 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딱 생겨서 과감하게 정말 접고 이제 준비를 했었죠. 네. 어떻게 보면은 또 들어보니까 네. 전향하시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, 하긴 이제, 뭘 이제 해도, 너무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. 예, 뭘 해도 예. 잘하셨을 것 같긴 예. 합니다. 박군 씨 아버지가 봉선화 연정 세상에 그리고 네 박자 무조건 참 수많은 히트곡을 만드신 작곡가 박현진 선생님이시라고 네. 예, 예. 처음 들었습니다. 아버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? 이 처음에 난 트로트를 할 거예요. 네. 얘기를 듣고. 원래는 아버지께서 지나가는 말로 트로트 가수 해라 하셨는데 막상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결국에 아버지 저 트로트 가수 하겠습니다 했더니 오디션을 보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지고 예. 또 한 달 뒤에 또 봤는데 그때서야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이렇게 참 어려운 오디션을 통과를 하고 출발을 했죠. 야, 근데 네. 박현진 선생님이 아버지시구나. 뭐 혹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박현빈 씨 잘 계시냐고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성함이 바뀌었군요. 박현진 씨. 야, 세상에. 봉선화 연. 손 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. 야, 잘한다. 똑같아요. 잘한다, 봉선화를 아부르리. 꼬마 우리 구유인이와 정민이가 허지웅 쇼에 나왔네. 아이고 명절이 막 기대됩니다. 야, 잘한다. 진짜 아니야. 진짜 잘합니다. 안 그래도 4873이 성대모사 한번 해달라고 네. 했었는데 지금 요걸로 예. 하신 걸로 생각이 좀 했겠습니다. 조정민 씨 원래 전공이 피아노셨고 네. 클래식 원래 R&B도 하고 싶으셨고 원래 이제 피아노 치면서 알리샤 키스처럼 한쪽 콧노 이렇게 따고 예. 노래를 하고 어울렸겠다. 싶었어요. 예.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트로트 쪽에 오게 됐죠. 계기가 제가 피아노 레슨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레슨을 하다가 좀 약간 허무해갖고 그 유튜브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작가님이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트로트 X에 나가게 되면서 트로트를 시작했어요. 알겠습니다.